45cm 정도로 밀어 늘린 다음에 자 이중팔자로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자처럼 감싸주고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팔자와 동일합니다. 이쪽에 휜 부분을 따라서 꼬아주세요. 이 꼬이면서 생긴 구멍에다가 이 반죽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중팔자가 완성됩니다. 자, 늘린 후에 비틀어서 살짝 들어준 후에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끝자락은 눌러주시면 바베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균일한 두께로 늘려주시는데 끝자락은 얇간 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35cm 정도 늘어나면 듣고 돌리는 거예요. 자, 돌아왔죠? 한 바퀴만 더. 그리고 살짝 들어주시면 꼬이죠? 저절로. 그리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달팽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cm 정도로 늘려 주십시오. 그리고 한쪽을 좀 얇고 한쪽은 두껍게 살짝 트위스트 틀어주시고 말아주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얇은 게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때 너무 당기면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모양을 만든 당과자 트위스트를 가지런히 놓을 때는요, 약간 비스듬히 사선으로 놓고요. 지금은 저는 팔자, 이중팔자, 달팽이를 한 철판 안에 놨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실 때는 같은 종류끼리 한 판에다 놓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난 후에 감독관이 계란물을 칠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 멘트도 하지 않는다면 계란물을 칠하는 게 훨씬 좋고요. 자, 계란물을 칠할 때는 적신 계란물을 충분히 짠 후에 한번 칠할 때 6개씩 칠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란물을 적시고 자, 짜주고 계란물이 바닥에 흐르지 않게 6개를 칠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란물까지 다 칠한 단과자 트위스트를 발효실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구워주세요.